파워 형은 이거는 시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하게 될지 안 될지 그건 이제 모르겠고, 우리가 천간에서 이제 뭐 상합되는 것을 오행의 상합을 주로 얘기하는데, 명리에서는 합을 육신으로 연구를 했어요. 육신으로. 그래서 생이라는 것과 이렇게 극이라는 것이 항상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상도라고 해요. 항상 상자, 길도 자, 항상 변함없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도. 그러니까 상생상극이 순환 상생상극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기운이 섞이면은 달라진다. 이제 지난 시절에 목이라는 것이 수를 가지고 오면은 목에 수가 섞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에게는 수가 과거의 것이에요. 과거의 것이 온 거예요. 격국에서는 상신이라고 하고요. 육신에서는 이제 재생관이라고 하고, 오행에서는 수원과 인화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개 다 타고남이 이 원류라고 해서 으뜸원 자, 이제 무슨 종류할 때류 있잖아. 그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뜻이야. 타고날 때 나는 어떠한 그 인자를 가지고 타고났다. 그래서 능력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오래 간다라는 뜻이죠. 육신에서 재생관을 우리는 이제 그 세상이라고 하죠. 세상. 흔히 이제 뭐 조직이다, 환경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는데, 수원과 인화는 능력에 들어가요. 우리들의 능력에 들어가고, 격국에서 상신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인식이 된다라고 이제 명리정정 저기 저 뭐야 저 명리 탐언을 쓴그 원수산 씨가 이제 주장한 내용인데, 이처럼 이제 합도 원원유정처럼 이렇게 오래 간다, 그 오랫동안 유지를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죽어서도 이제 상대의 가슴 속에 남아있다는 뜻이죠. 그 합이라는 흔적이, 추억이. 그래서 합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격국의 상신처럼 서로 이렇게 합해져 있고요. 오행의 수원과 인화처럼 우물이 있는 물과 같이 공고한 관계를 유지해서 그 효과가 오래도록 간다는 의미세요. 생화극재처럼 그 합도 생극이 그 안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합했다라고 하는 생과 분리된 것이 합해졌다는 극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생, 상대를 이기는 극, 그리고 상대와 공동으로 동반 성장을 하는 것을 합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동반 성장처럼 내가 우물을 얻은 것처럼, 내가 어떤 에너지를 얻은 것처럼 그 움직임이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기서 이제 관과 재는 따로 논하지 않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예요. 처음에 관은 우주의 이치였어요. 우주의 이치에서 사람들이 그 재주를 피우면서 살아온 내력을 관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재성이 없는, 그러니까 재가 없는 관은 재주를 피우면서 살아온 내력이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언젠가는 소멸이 되겠죠. 사람들이 살아온 내력이니까 이 관을 가지고 사회적 규칙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국민, 그리고 임금과 백성, 위와 아래,
뭐 이러한 것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러한 이제 위아래가 모여가지고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생관이 되면은 앞으로 사회에서 하나의 선례로 남을 만한 각 개인들의 활동 내력이 수천 년간 이렇게 뭉쳐져 내려와서 간과 합쳐졌다고 해서 재생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합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먼저 육신으로 있잖아요. 육신으로 먼저 공부를 해서 거기다가 오행을 붙이면 되는 거겠죠? 먼저 관살과 식상. 관살과 식상이 만나죠. 우리가 흔히 식정관이다, 상관합살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관살과 식상이 만난 합을 가지고 우리는 본사와 대리점이라고 해요. 대리점 혹은 총판점 뭐 혹은 지점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관살이 본사가 되는 거예요. 혹은 이제 상품이라든가 제품 어떤 그 생산을 공인 맡다. 공임주다. 이제 정부 기관에서 이제 그 일반 기업체들한테 이제 그 주문을 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임이라고 해요. 공임. 그러면 이제 생산력이라든가 노동력이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이 식상은 관살과 합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그러면 되게 용역 대행을 해요. 업무 대행, 용역, 하청, 납품. 예를 들어서 뭐 SK 대리점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다. 이게 이제 관살과 식상이 합을 했을 때인데 개인 간이나 조직 간의 협력 방식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조직 대 조직이 관계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대 회사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대개 이제 업무 협력에 들어가죠. 업무 협력. 그래서 관살은 발주청이 되고요. 식상은 대행 업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항상. 그래서 개인과 개인, 두 번째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에서는 관살은 남자가 되는 거고 식상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과 관살이 합을 했을 때는 대개 남녀 동업이라고 해요. 남녀 동업. 그리고 관살과 식상이 만난 세 번째 경우는 상하관계예요. 상하관계. 사장님과 뭐 비서. 본사와 지점. 이렇게 이제 보는 거니까, 요런 식으로 여기 세 번째죠. 그래서 본사는 관살, 식상은 이제 지점, 뭐 비서, 부속기관, 요런 식으로 이제 보면 되는데, 재생관이라고 하는 규칙에 맞추어서 내가 적합하게 행해야 돼요. 이 합이 오래 가려면. 그리고 이제 합당한 역할을 함으로 해서, 이걸 이두 사람의 만남을 식상과 관 그리고 그러니까 관살이 만난 것을 이제 그 공통보감에서는 공임이라고 했어요. 나라에 입찰을 하고 입찰하고 납품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합당하게 하는 것을 관이 식을 만난 것을 가지고 이제 뭐냐 그러면 탐합망관이라고 하죠. 탐합망관. 그런데 식이, 식상이 관살을 만난다는 말은 그런 용어는 없어요. 항상 관살이 식상을 만나는 거예요. 관살이 식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식상을 만나면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망관을 해야지 관을 그냥 계속 지키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식을 받아들여 가지고 식신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발주를 내거나 허가를 해주거나 뭐 입주를 하게 한다거나 합의를 한다거나 이제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상관이 또 이제 편관을 만나잖아요. 여기서도 상관이 편관을 만난다는 용어는 없어요. 항상 살이 상관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관이라고 하는 그 강함을 유화 정책으로 적당하게 이끌어내는 것. 즉 말해서 이제 공공기관에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을 하는 것. 유구한 역사 속에서 사회적 역할이 필요한 물품을 배달하는 것을 이제 공임이라고 해요. 공공기관의 물품을 납품하려면 합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관살과 식상의 만남을 우리는 이제 세 가지로 보는데, 조직과 조직, 남자와 여자, 그리고 상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그냥 구분을 해서, 관살은, 본점이고 지점이다. 남자고 여자다. 상이고 하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는, 재성 플러스 인성. 일단 이렇게 이제 해놓고 나서 나중에 다시 이제 설명을 할게요. 인성이 식상을 만나면은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하는 건데, 인성이 재성을 만났다는 것은 이거는 남이 하는 것을 말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하는 걸 말하는데. 이권 개입이에요. 이렇게 만나서 하는 게 이권 개입. 그리고 재테크. 자산 관리라든가 투자 관리. 대표적으로 그냥 재테크라고 그러죠. 재테크. 뭐 자산 관리.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보고. 그럼 이제 요 재성과 인성이 만난 것은 개인과 개인이 만난 거예요. 재성은 투자자, 여기서 재성이 투자자이고, 인성은 투자 관리자예요. 그래서 재테크를 한다 그러면은 재성이 재테크를 하겠죠? 자산 관리, 뭐 투자 관리를 한다 그러면 인성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성과 인성이 합을 하게 되면, 이 합의 모양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걸로 다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런 걸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육신으로 돌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주를 말하는 거고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 소유를 말하는데, 이 인성과 재성의 합은 이 개인적 소유를 한 인성의 소유욕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의 원리나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과 결탁하는 것을 의미해요. 재성과 인성의 만남은 인성이 자산 관리, 투자 관리를 한다면 재성은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재성은 재주를 말하는 거예요. 재주. 그 재주를 말하고 두 번째 인성은 개인적 소유를 말해요. 그러니까 재성과 인성의 합이라는 것은 개인적 소유를 인성이 개인적 소유를 한 것을 재성한테 줘가지고 시장의 원리나 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과 결탁하는 그두 가지죠, 두 가지. 그러니까 재성이 재테크를 하느냐, 인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성의 재주를 활용하느냐, 이두 가지가 이제 재극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자산 확보를 위한 재성, 그리고 지적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인성, 이렇게 또 둘이가 이제 뭉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재극인이라고 하는, 이건 재극인이 아니고 재성과 인성의 합을 가지고 되게 재인교잡이라고 해요. 재인교잡. 재인교잡이라고 하는데 이권이라든가 에이전시, 뭐 브로커, 뭐 이런 거 개발, 그리고 이제 시행,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재성과 인성이 만나서 뭉쳤을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죠. 그리고 또 재성과 비겁이 만나면, 재성과 비겁이 만나게 되죠. 이거는 공동 동업 관계예요. 업무가 아니고 직무예요, 직무.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은 일을. 그러니까 공동 투자자, 뭐 공동 경영자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재성과 비겁이 합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똑같은 업무를 보는데 어떤 그 통섭 문화, 통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개를 같이 이제 이렇게 뭉쳐서 한다는 뜻이거든요. 학교에서 연구도 하고 산업체 가가지고 또그 개발에도 관여하고 그 산학협력이라고 하잖아요. 산학협력 이런 어떤 일을 이제 하는 데 어울린다. 그래서 여기서 비겁이 하는 일은 대인관계를 이제 많이 쌓는 재주를 가졌어요. 그래서 대개 비겁은 영업 업무를 하고 홍보, 어떤 거, 홀 담당 같은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능력, 담당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이제 비겁이고, 재성은 일하는 재주를 가진 자들이에요. 재성은. 그래서 얘는 홍보하고, 재성은 일하고. 그렇게 이제 동업을 하는데, 공동사업, 이제 이런 어떤 개념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인성과 비겁. 비겁이 아니죠. 인성과 식상이 합을 해야죠. 인성과 식상이 합을 하는 것은 이거는 각 개인이 투잡을 하는 현상을 말해요. 투잡. 그러니까 내가 준비해서 내가 쓰는 것과 같아요. 준비하는 나, 인성, 활용하는 나, 식상이에요. 두 가지 유형이죠. 유형이. 그러니까 인성이 식상을 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물질화가 되는 거예요. 지식의 문명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식상이 인성을 만났다면은 이거는 내가 가진 물질 문명, 내가 가진 기술이 특허화, 상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인성을 만난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등록하는 것과 같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식상으로 활용하는 것과 같고, 내가 그린 그림을 갤러리에다가 전시하는 것과 같고, 내가 만든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는 것과 같고, 이제 이렇게 식상과 인성 사이는 나의 행위에 들어가요. 두 개가 다. 이해가 가죠? 그리고 요거는 그러니까 습득과 활용. 상품의 지적 재산권화. 재산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뭐가 남았죠? 관사라고 비겁이 남았죠? 관사라고 비겁. 관살과 비겁도 이것도 공동 업무예요. 공동 직무예요. 업무와 직무가 다르거든요. 공동 직무와 같아요. 요것도 재성과 비겁과 요거 이제 흡사해요. 요것도 공동 직무, 동업 관계 요렇게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냐 그러면, 하나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데, 하나를 가지고 같이 운영하는데, 이제 그 비겁이 끼어드는 거죠. 비겁이 끼어들어서 공동으로 조직 운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인성과 식상은 내가
나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다섯 개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천간합의 형태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천간과 천간이 합을 하는 게 있어요. 천간과 천간이 합을 하는 것은 계획과 계획이 맞는 것과 같아요. 계획과 계획이 맞는 것과 같고, 천간과 지지가 합을 하는 것은 계획과 실무예요. 그러니까 천간과 천간이 만나는 것은 계획이 맞는 것과 같다. 천간과 간지가 맞는 것은 계획과 실무가 맞는 것이다. 그리고 지장관이 맞는 것은 실무를 합한 것과 같다. 일단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구분을 했어요. 지지는 무조건 실무, 정관은 계획을 짜는 수단. 그래서 정관은 계획, 지지는 실무, 실무와 계획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관과 정관은 계획이니까 어떤 전략이라든가 뭐 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정관에서 나오죠. 작전을 짠다 뭐 이런 것들은 천간과 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직을 운영하는데 천간이 합이 됐다. 그러면 다른 회사에 어떤 그 데이터 분석을 해달라고 오더를 준다거나 전략적 교류를 한다거나 데이터 분석을 한다거나 뭐 리서치 조사를 한다거나 이러한 의미는 천간과 천간의 합에서 들어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회사를 운영하거나 뭘 하기 위한 작전, 전략, 계획 이런 것들이 천간에서 이제 천간합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간과 지지가 합을 했을 경우에는 계획과 실무, 전략과 생산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천간으로 전략을 짜서 지지로 생산을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사에서는 생산을 하지 않으니까 본사에서 설계도대로 이제 뭐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이제 공장으로 보내는 거죠. 이렇게 만드세요 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간과 지지의 합이에요. 그리고 지장관끼리의 합은 이제 생산과 생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립하고 생산하고 뭐또 하청 공장으로 또 생산을 또 보내고 뭐 이런 것들은 지지와 지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합의 종류의 유형은 각 개인과 개인이 맞는 거, 조직과 조직이 협력관계를 맺는 유형, 그리고 이제 자신이 투잡을 하는 경우, 그두 가지 일을 같이 한다는 뜻인데, 자신이 연기도 하고 자기가 극장도 운영하는 두 가지 유형을 의미하죠. 대체로 이제 요즘은 그 산학 협력에 들어가요. 그리고 지식과 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천간합이 개인과 조직 간의 협력을 말한다면은 나와 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남을. 개인과 조직 간의 협력은 나와 남이잖아요. 나와 타인 간의 협력은 일간의 행동이 되는 식상과 외부의 발주가 되는 관살과의 합을 가장 먼저 살피는 거예요. 일간의 실력 행위가 되는 식상, 그리고 관살이 일을 맡기는 발주처. 그렇죠? 그래서 대행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관살과 식상이 맞는 업무 대행 협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의 행위고 관살은 발주 행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직과 조직은 이렇게 되면 요거는 이제 조직과 조직이 되는 거죠. 조직과 조직이 되는 거고, 개인과 개인은 그냥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 돼요. 상하로 구분하면은 시장과 뭐 비서, 본사와 지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면 되죠. 그리고 이제 대개 이제 식상구 관살은 대개 남녀 동업의 유형이다. 동업 유형이라고 한다는 게 대개 이제 보면은 가정을 꾸미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자식을 생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식상과 관살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식상과 관살의 왕쇄 강약이 불균형할 때, 왕쇄 강약이 불균형할 때, 즉 말해서 신약한 일간이 식상이고, 관살은 재생관을 받아가지고 관살이 튼튼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남자가 능력이 있고, 여자는 작다. 그러니까 모든 이제 그 주도권은 관살이 잡고 있고, 식상은 따라간다는 뜻이죠. 반대로 관살이, 재생관살이 안 됐다. 그런데 일간은 식상으로 왕하다. 일간이 왕해서 식상이 더 왕하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식상인 여자가 책임자가 되고 남자가 따라가는 거예요. 또 이제 식상도 신약하고 관살도 신약한 합이다. 그러면 이들의 모임을 이제 식상도 약하고 관살도 약하다. 그럼 오합지졸이라고 해요. 그냥 거리에서 만나가지고 하는 일이 변변치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식상과 관살인데 오합지졸, 즉 말해서 신약한 관살, 신약한 식상끼리 만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만나서 다 이제 이렇게 하느냐, 다 이렇게 하느냐, 그거는 안 해요.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저걸로 돌릴 거예요. 오행으로 돌릴 거거든요. 오행으로 돌려서 다시 설명할 건데, 일단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 그러니까 열 가지죠. 이게 열 가지예요. 관살, 식상, 정제, 편제, 정인, 편인, 정제, 편제, 비견, 겁제,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게 다섯 개를 써놨지만 이게 열 개거든요. 열 개인데, 이게 이제 직업 유형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보면은, 갑기합이다 이러잖아요. 갑기합이다 그러면 이 갑기합이 만나는, 그 환경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계절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 배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배합을.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라고 하면은 이때는 계수와 갑목이 동지에서부터 입춘까지는 계수가 용신이고 입춘에서부터 춘분까지는 갑목이 용신이에요. 그러면 계갑 이게 기신계갑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배합이에요, 배합. 거기서 여기는 요건 용신이라 그러고 춘분에서는 요게 용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각기합을 하려면은 이렇게 각기합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병신합을 해요. 그러면 동지에서부터 춘분 사이에 합을 해야 이게 아까 직업적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고 각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지에서 춘분 사이에 해야지 이 이외 지역 뭐 예를 들어서 하절이나 추분 춘분에 각기합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뭐 유정한 합이 아니라 무정한 업무적인 관계로 모일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서 식상과 뭐 관살이 만나든 정제와 인성 재성과 인성이 만나든 재성과 비겁이 만나든 뭘 만나든지 간에 각기합은 그리고 병신합은 요거는 만나는 계절이 있다. 이 계절에 만나 이제 그 이외의 계절에 만났다. 그 이외의 계절에 만난 걸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 유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인간과 인간들의 오다 가다 만나서 정이 통한 거예요, 그냥, 이거는. 여기에서는 어떤
효과라는 거는 그래 생산적 효과가 없어요. 생산적 효과가. 그 유정이면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유정은 좋지 않아요. 무정해야 돼요. 무정. 무정해야 뭐든지 시작 있고 끝이 있잖아요. 시작 있고 끝이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했죠.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건데 생산성이 없어요. 자기 계절이 아니면 가령 이제 을경합이다라고 하면은 을경합을 하는 구역이 어디냐 그러면 하절에 가면은 을병을 하잖아요. 을병 이렇죠. 이게 이제 중분서부터 하지까지란 말이에요. 중분에서부터 하지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만나는 을경, 그렇죠? 여기에서 만나는 무게, 이게 이제 여기에서는 합인 거예요. 무정한 합, 뭔가 만나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요. 계약이, 계약이 이루어지고 무언가 여기에서 이제 대행 관계가 이루어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지. 이 외에 만약에 춘분에 가서 을경합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유정한 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유정한 합이다. 을경합을 이루는 곳이 또 있죠. 춘분에서 하지지만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도 하지에서부터 추분까지도 을, 정, 기, 경, 임, 이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을경합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정임합이 되고요. 하나의 배합마다 이렇게 두 개씩, 합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갑, 정, 무, 신, 임. 여기서도 이제 정임합이 나오고요. 여기서 정임합 하나가 나오네요. 유정한 합은.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요것만 합인 줄 알잖아요. 요것만 합인 줄 아는데 요거는 이제 유력하다. 유력하다라고 하죠. 유력하다 혹은 뭐 유정하다. 유정하다 이러는데 유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계절이 아닌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정리되는 걸 유정하다라고 하고 요거를 이제 유력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혹은 이제 그 무력한 합이라는 게 있어요. 무력한 합. 무력한 합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 그러면 여기서 만나게 되면은 신, 갑. 이러면 신금과 갑목이 만나도 이거 합은 합이에요. 합은 합인데 무력한 합이죠. 무력한 합. 그리고 계수 병화가 합이에요. 계수 병화가 합이에요. 그런데 이거 무력한 합이에요. 하절로 넘어가면은 을목, 무토가 합이에요. 근데 이게 무력한 합이죠. 여기 가면은 기토 임수가 합이에요. 기토 임수가 합이에요. 근데 이것도 무력한 합이죠. 그리고 정화경금도 합이에요. 이게 다 합은 합이에요, 이게. 합인데 이게 유력하냐, 무력하냐의 차이죠. 그 무력한 합이니까 합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안 돼요.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어떨 때 합을 하느냐 그러면 또 우리가 이제 생화를 하잖아요. 생화를 하게 되면은 재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재화를 하잖아요. 생화를 하면 자동으로 재화를 해요. 즉 말해서 갑목이 병화를 생하면 경금을 재화하는 거는 이거는 공식이잖아요. 공식인데 여기에서 설화라는 게 있어요. 설화.
설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음량이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가령 을병 이러면 이게 이걸 갖고 설화라 해요. 음량이 달라요. 음량이 다르면 이거를 이제 합화한다 이래요. 합화한다. 뭐 이걸 해도 되고 이제 이 화자를 써도 되는데 합화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을병한다 그러면은 을목을 구하기 위해서 병화는 병신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설기라는 게 있어요. 설기. 설기라는 게 있어요. 설기. 설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충거를 하는 거예요. 충거. 이거는 이제 바꾸는 거죠. 바꾸다. 그러니까 합을 하는 데 있어서, 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는 제가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논한 거는 뭐냐 그러면 용신과 희귀신에서 배합을 논하면서 여기서 이제 합을 본 거예요. 합을 본 거고 육신에 가게 되면은 이제 생화극재를 통해서 생화하면 재화한다. 이건 이제 뭐 규칙이잖아요, 그렇죠? 목이 목생화를 하면은 경금을 재화하는 거예요. 경금이 내 거가 되는 거라고요. 갑목이 경금을 가져온 거예요. 뭐를 통해서? 병화라고 하는 나의 행위를 통해서 경금이라는 살을 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을목은 음량이 다르잖아요. 음량이 다르니까 을목이 병화를 생겼는데 병화는 을목을 지키기 위해서 진금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협력을 하는 거예요. 진금을 녹여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을목을 살리기 위해서 진금과 병화는 협력을 하고 타협을 해요.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만약에 이제 설기가 되었다면은 생을 받는 게 없다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충고를 해서 바뀌게 되죠. 이건 뭐 누가 충고를 하는 게 아니라 저절로 충고를 당하게 돼 있어요. 충고를 당하게 돼 있어요. 가령 식신이 비견이 없다. 그러면 편인한테 도식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도식을 당하게 돼 있죠. 이걸 충고라고 해요. 만약에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신이 왔으면 편인한테 충고를 당하는 게 아니라 살을 재활을 하죠. 살을 재활을 해서 다시 비식을 살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이 비견이 없이 정말에서 이게 설기가 되는 거잖아요. 설기가 되게 되면은 이제 충고를 당한다. 편인한테 도식을 탈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충고를 당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량이 다른 이제 합이었을 때, 음량이 다른 합이었을 때를 우리가 그냥 설화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설화하면은 합화한다, 설기하면 충고한다, 생화하면 재화한다. 이것도 이제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이것도 외워 놓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계절이 아닌 곳에서 합을 하는 거를 좋아하지 마라. 되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원래 이민년이 왔는데 나는 정화다. 이 합을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묻죠. 이거 몇 월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몇 월이냐가. 몇 월이냐가. 예를 들어, 정임합을 하는 것은 추동절생이면 이제 정임합이 유용하죠. 유용하지만, 춘하절생한테 뭐 이런 게 일간이 정화인데 원래 이민년이 왔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리고 일간이 합을 하는 거는 없어요. 일간은 육신이 아니에요, 일간은. 육신을 표출하기 위한 기준점이에요, 일간은. 상생식을, 일간을 넣어갖고 상생식을 하는 게 없었잖아, 그렇죠? 일간의 행위는 어디서 나와요? 식상에서 나오죠. 행위는 식상에서 나오고, 일간의 행위는 식상에서 나와요. 일간의 계획은 어디서 나와요? 인성에서 나오죠. 인성과 식상이 이게 일간의 행위예요. 이게 일간의 행위인 거지.
내가 뭐 정화다, 병화다, 이렇다, 내가 일간이 이거라고 해서 이게 나의 행위가 아니고, 나의 행위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을 했을 때, 인성과 식상을 합을 했을 때, 나와의 이제 그, 행위가 나와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들고, 내가 팔고, 내가 만들고, 내가 전시하고 한 거는 결국은 1인 행동이에요. 그 일간이 나의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일간이 뭐 임수가 왔다고 해서 정임합을 한다? 이건 아니고, 만약에 비견이 있으면, 일간이 있고 비견이 있으면 비견이 정임합을 하는 거예요. 비견이 정임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나의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돼요. 비견도 역시, 비견도 일간일 수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재성을 만나느냐, 관을 만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비겁도 일간의 행위일 수가 있어요. 편인격이다 그러면 편인이 인비하잖아요. 인비. 편인이 인비한데 인비한다고 해서 비견이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일간이 능력이 좋은 거예요. 일간이 조직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이라고 해서 내가 아니라 그러면 안 되고, 비견이라고 해서 일간이 뭐 이렇게 합을 한다고 해서 일간이 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이냐에 따라 가지고 육신이냐 육친이냐 어떤 이런 사건을 보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일간이었다가 비견이 일간의 행위도 되었다가 일간과 가족도 되었다가 동료도 되었다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이렇게 멀티플하게 봐야 돼요. 일간이면 일간 하나에다가 딱 이렇게 못을 박아 일간 보고 일간을 기준으로 뭐를 막 찾으려고 하죠. 뭘 찾으려고 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일간은 처음에 볼 필요도 없어요. 일간은 뭔 일간인지 볼 필요도 없어요. 왜? 근데 봐야 되기는 봐야 되겠죠. 왜? 육신을 표출해야 되니까. 육신을 표출해야 되니까 보기는 봐야 되지만 몇 월이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몇 월에 뭐가 사령이다, 뭐가 당령이다, 이게 중요한 거지. 일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일간은 이 당령, 사령, 이 원령 안에서 이 환경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어떤 거 하나의 객체일 뿐이에요. 하나의 객체. 그럼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적합하게 살아가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원령과 사령, 당령 이거를 이제 중심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 일간의 행위는 인성과 식상에 나오고, 그리고 비견 겁재에도 나의 능력이 들어있다. 이건 어디 어떻게 들어있느냐? 경험을 통해서, 경험과 경력을 통해서 일관화가 되는 거예요. 일간의 능력이 경력과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비겁이 일관화가 되는 거예요. 일간의 능력화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화오행을 할 때, 합화를 할 때는 무조건 합화라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화오행이 저기 저 뭐야 자기 계절에 맞는 오행이 들어와 가지고 합을 해야 그게 실제로 이제 그게 자기 직업에 도움이 돼요. 직업에 도움이 되고 어떤 거 생산이라든가 어떤 거 이런 것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들어온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왕세 강약도 봐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긴 해요. 굉장히 이제 이 합도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 몇주 정도는 해야 돼요. 몇주 정도는 해야 다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게 정식 이제 그 강의가 아니니까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제 내가 설명을 빠뜨렸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주면 내가 나중에 보강 이제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보강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합이다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정경까지. 이거는 이제, 이거는 유력한 합이다. 그리고 요거는 무력한 합이다. 이것도 합이다. 분명히 합은 합이에요. 이게 합 아니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오행을 얘기할 때 정오행이 있고 화오행이 있어요. 정오행이라는 게 있고요. 화오행이라는 게 있어요. 화오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혹시? 화오행. 화오행이라는 게 있는데, 문자체 없어졌네. 이 화오행은 이제 뭐냐 그러면 이거하고 이제 거의 같은 거예요. 같은 놈인데. 화오행은 그냥 이제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죠. 갑목이 무토를 상극하고 갑목이 무토를 상극하고 기토와 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이 먼저예요. 상생이. 상생이 먼저인데 화오행이라는 것은 상극이 먼저예요. 상극이 먼저예요. 상극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합을 한다. 상극이 안 오면 이게 정식적으로 이제 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화. 그래서 화오행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갑기합을 하려면은 갑목이 무토를 상극하고 기토를 이제 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그러면 갑기합에 대한 명분이에요. 명분. 갑목이 기토라고 하는 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토라고 하는 불확실한 편재를 상극해서 이제 온다.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없이 그냥 이렇게 갑기합을 했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 합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게 화가 되지 않은 거예요. 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을목이 을경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토를 상극하고 을경합을 해야 돼요. 글자만 을경합이 되어 있다고 해서 을경합을 하는 게 아니고 운에서 오든 어디에서 오든 기토가 와야 비로소 목국토하고 나서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론 들어봤나요? 병화는 경금을 상극하고 병신합을 하는 거죠. 정화는 신금을 상극하고 정임합을 하고 무토는 임수를 상극해야 무기합이 된다. 계수는 거꾸로 여기서 이제 계수가 무기합을 하려면 정화를 상극해야 무기합이 되는 거예요. 임수는 병화를 상극해야 정임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신금은 을목을 상극해야 병신합이 되고 경금은 갑목을 상극해야만이 을경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토는 계수를 상극해야 갑기합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이제 그 상극이 먼저 상극하고 합을 한다. 그래야 화가 된다. 과정이 필요하다. 합을 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하고 합을 하기 위해서는 계절이 필요하다.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보세요. 여기서도 다 이제 보면은 아까 그 용신론하고 그 같은 맥이 같아지는 거예요. 맥이 같아지는 건데
각기합이 하나의 구역이죠. 하나의 구역이고, 을경합도 하나의 구역이고, 여기서 상극한 거는 뭐야? 상극한 것은 타구역이죠.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는 무토는 그래서 귀신이에요. 기토의 귀신이에요. 기토의 귀신이기 때문에 간목이 무토를 상극하고 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절에서는 무토가 필요하지 기토는 귀신이거든요. 그래서 을목은 귀신을 상극하고 을경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계절에 맞는 것을 이제 취하는 건데 병화 병신하고 어디죠? 아까 동지 춘분이었었죠. 이때 경금은 이제 귀신이에요. 그래서 상극하고 합을 하고 정화구역에서는 경금이 필요하지 신금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합을 하고 정형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아까 그 용신론과 요게 거의 맞닿아 있어요. 이거를 계절별로 이렇게 하면은 동그라미가 이상해졌네. 이따 치고 이렇게 치고 여기가 동지죠. 여기가 하지예요. 춘분, 추분. 그러면 여기가 춘분이니까 묘, 유, 자, 오 이렇게 되죠. 축, 인, 진, 사. 조금 모양이 좀 이상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었으면 각기합을 하려고 하면은 각기합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해중의 간목서부터 이렇게 해중의 간목서부터 이렇게 각기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합은 제대로 된 합이 아니에요. 원래 요 구역의 합은 뭐냐 그러면 무기합이에요. 무기합. 무토가 계수를 합하는 여기가 무계합 구역이에요. 동지가 여기 요 동지에서 그러니까 여기 뭐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라고 할까요? 입동에서부터 입춘까지 여기서는 무계합 그리고 갑기합 구역이에요. 갑기합 구역. 정당한 합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을경합 구역이에요. 을경합 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을경합 구역이죠. 그리고 아까 또 뭐 하나가 있었죠? 여기서도 을경합 정임합 여기서도 정임합 갑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무력한 합이니까 빼고요. 을, 병, 무. 여기 무기합이 여기도 하나 있었구나. 무기합이 있는데 만약에 각기합이 이쪽에 와서 했다고 봐요. 이쪽에 와서 여기 기토가 있으니까 만약에 각기합이 여기서 각기합을 했다. 이거는 이제 불법을 저지른 거예요. 불법을. 여기에서 각기합이 화오행의 뜻이 뭐냐 그러면 정오행에서는 이제 그 생장수장이라는 과정을 다 겪어야 돼요. 생장수장이라는 시간이 다 가야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오행이에요.
정오행. 근데 화오행은, 화오행은 이 심정수장이라는 것을 거치지 않더라도 요런 어떤 그 합의되는 오행을 만나면 중간에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화오행은.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갑자기 이재용이를 만난 거예요. 이재용이를 만나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그냥 갑자기 이사로 승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뭔가 발주를 맡는다거나 이런 어떤 행운이 찾아온 거예요. 화오행이. 근데 정오행이라는 건 시간이 다 필요해요.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야 돼요. 화오행은 낙하산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뭐 대통령 선거가 됐다. 이거 화오행으로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된 거예요. 가다가 내가 누구를 만났다. 누구를 뭐 이재용이를 만나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것과 하나하나 이제 내가 이제 씨를 뿌려서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결실을 거두는 것과 이 차이예요. 그럼 여기에서 각기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활동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했다. 여기에서 갑목이 뭐 기토를 찾아가서, 아니 기토가 이건 사죠. 산대 여기를 갔다든가 뭐 여기에 갔다든가 이 각기합은 각기합인데 이거 이 각기합은 정상적인 각기합이 아니죠. 뭐 이렇게 이제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책임 추궁을 따라요. 책임 추궁. 뭐 과태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맡게 돼 있어요. 자기 합이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합은 아무 때서나 합을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과정이 있다. 계절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는 무기합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원래 이제 그 화생토를 해야 되는데, 요 구역이 이제 그 화토동궁 구역이잖아요. 금화교역 구역. 요 구역이 이제 토국수 구역이잖아요. 토국수 구역. 요걸 갖고 이제 토수합일 구역이라고 해요. 뭐냐 그러면 금에서 목으로 넘어가고, 금에서 목으로 넘어가고, 목에서 금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지화지를 눌려서 목구역에서 금구역으로 넘어가는 요 구역을 금화교역구역, 하토동근구역이라고 하고, 금구역에서 목구역으로 넘어가는 것을 토수합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토국수라고 하는 무게합이 있어야 우리 넘어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넘어가도 나는 시간만 간 거지 넘어간 게 아니에요. 이 무게합을 운에서 만나줘야 돼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이 화오행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강의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화오행이라는 것은 상극을 하고 이렇게 기토가 계수를 상극하고 각기합을 한다. 경금이 갑목을 상극하고 을경합을 한다. 요런 논리가 이제 요게 이제 화오행이고 이 화오행은 상극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은 화가 되지 않는다. 화가 되지 않는다. 그냥 육신에서 그냥 각기합. 이렇게 얘기하는데, 각기합했으면 토가 되나요? 나한테 물어본 사람들 많았죠. 을경합금이 되었나요?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을경합금이 되려고 하면은 갑목을 상극하고 을경합을 해야 돼요. 병신합이 돼서 합수가 된다면, 그 합수라는 건 뭐냐, 그러면 병신합수라는 것은 뭐 정말 수가 된게 아니라, 경금을 상극함으로 해서 화가 됐다는 뜻이에요. 화, 변화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너의 병신합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합이 그럴듯하게 좋다. 너가 합을 한걸 내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상극이 들어가 주고 나서 이걸 해야 돼요. 상극도 없는데 그냥 글자만 이게 왔다고 무기합이 되어서 이제 화가 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무토는 임수를 상극하고 계수를 합해야 비로소 화가 된다. 변화가 된다. 이 뜻이죠. 그리고 또 이제 화오행에서 중요한 게또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항상, 양간이 음간을 합한다라고 보세요. 음간을
합하는 거지, 음간이 양간을 합하는 거는 없어요. 항상 양간이 음간을 합한다, 이걸 이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합을 했는데, 가령 병화가 신금을 합을 했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이 신금이 가령 뭐 임수를 생한다거나 계수를 생한다거나 뭐 이러한 일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정화로다가 재련을 받았다거나 이런 이제 능력이 있는 신금을 내가 합해 왔느냐, 아니면 열심히 병신합을 하고 났더니 신금이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어. 그러면 무능력한 남편을 데려온 것과 같아요. 을목 입장에서는. 을병하고 병신합을 했는데 이 신금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오히려 을목이 신금을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합을 할때이 합하는 대상이 능력이 있는 합이냐 없는 합이냐, 사람들 만남이라든지 궁합을 볼 때도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 사람의 배우자나 뭐그 사람의 어떤 뭐 육신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때 이걸 이제 꼭 활용을 해야 돼요. 놀고 있는 살이냐, 놀고 있는 인성이냐, 놀고 있는 재성이냐, 이걸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합을 해 오는 게 유용하냐, 불필요한 합을 해서 오히려 자기가 더 고생을 하느냐, 이런 것도 합에서는 꼭 참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양간이 음간을 가져가는 거지, 음간이 양간을 택하는 것은 없다. 아까 관살이 식상을 만나는 거지, 식상이 관살을 만난다는 건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합에 대해서 중요한 것들이죠, 이게.